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맛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맥주 홈브루잉에 대해 알아볼까요? 홈브루잉이란 가정이나 동호회에서 맥주 등을 직접 만들어 마시는 것으로 맥주의 원료 및 제조 환경에 따라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재미있는 홈브루잉을 위해 먼저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맥주를 만들려면 메가, 물, 홉, 효모 등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손쉽게 홈브루잉을 할 수 있도록 맥주 원액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맥주 원액에는 메가 추출물, 홉 등이 들어있어 물과 효모를 첨가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맥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홈브루잉 원료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관할 관청에 등록된 업체가 제조 수입한 제품을 구입하고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변질되지 않은 것을 구입합니다. 원료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발효용기, 주걱 등 작업도구를 깨끗하게 세척 소독합니다. 청결하지 않은 작업도구로 인해 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제품에 이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원료나 작업도구만큼 제조 환경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제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홈브루잉 장소 선택 시 맥주 발효 중 발생하는 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장치가 있는 장소를 선택하며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홈브루잉 기본 중의 기본! 손 씻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손은 오염물질이나 세균을 옮길 수 있으므로 홈브루잉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홈브루잉을 시작해볼까요? 홈브루잉 첫 번째는 당화를 위한 메가 분쇄 공정입니다. 메가 분쇄기에 찌꺼기가 남으면 부패되거나 곰팡이가 필 수 있으므로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분쇄된 메가에 물을 혼합하여 메가의 전분질을 당으로 만드는 당화 공정입니다. 당화 시에는 메가 효소가 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온도인 60도에서 75도를 유지해야 하며 맥즙에 유입되는 산소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홈브루잉 세 번째 단계는 메가 껍질 등으로부터 맥즙을 분리하는 여과 공정입니다. 여과 후에는 기구 등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세척합니다. 그 다음 여과된 맥즙에 홉을 넣고 센 불에서 가열합니다. 이것을 끓임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맥주 특유의 쌉쌀한 맛이 보여들며 맥주를 상하게 하는 오염 미생물이 모두 사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끓임 공정 이후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끓임 공정이 완료되면 효모가 발효할 수 있는 온도로 맥즙을 냉각해야 합니다. 맥즙을 바로 냉각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여 천천히 식게 되면 오염 등으로 인해 이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합니다. 다음은 맥주 홈브루잉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발효 공정입니다. 맥즙에 효모를 첨가해 메가의 전분질을 에탄올로 변화시키는 단계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반드시 세척 소독된 발효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발효되지 않도록 온도를 25도 이하로 유지하며 용기에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구를 통해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맛있게 만들어진 맥주를 병에 주입하고 보관합니다. 이때 일반 유리병을 사용하게 되면 병입 후 발생하는 탄산가스로 인해 깨지거나 터질 위험이 있으니 맥주용 내암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광취, 산화취 등 이취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병입된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해 저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잠깐 살펴본 세척 및 살균 소독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맥주 원료 및 제조 환경은 미생물이 증식하기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세척 소독이 잘 이루어져야 안전하고 맛있는 맥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척 및 살균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기구 용기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물로 씻어내고 부드러운 솔에 세척제를 묻혀 이물질을 닦아냅니다. 표면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살균 소독력이 감소되므로 깨끗이 세척해주세요.
다음으로 남아있는 세제를 물로 깨끗이 헹구고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살균소독합니다. 이때 살균소독제에 표시된 희석 방법, 사용량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른 살균소독제와 혼합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남은 희석액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폐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균소독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물로 충분히 헹군 후 건조하여 청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맥주를 위한 세척 및 살균소독 방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맛있고 안전한 홈브루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홈브루잉 맥주, 이제는 안전하게 만들어 더 건강하게 즐기세요.